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상대방을 죽여버리려고 어떤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다. 구원을 위한, 그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셨던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로부터 손을 떼버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렇게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앙의 목표였다.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불을 내어 너를 어떻게 사르게 하겠다. 불태워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또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 넣겠다. 너를 영원히 불태우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분이지 살아있는 놈을 불태워서 죽인다. 이것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불사른다, 불태운다 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말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불태워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은 당연하지. 소돔 고모라 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만둘 수는 뭐요? 없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모로 쭉 연구를 해보다가 바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참 감사했어요. 자, 여기 보면 네가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불의하다는 말은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 이 성소가 뭐냐? 성소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또 성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소고 또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인 우리들도 성령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 성소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성소다. 아,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상징하는 성소라는 것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내가 왔으니 무엇은 헐어버리라? 저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면은 그것이 그 부활한 나가 뭐예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뭐 그걸 보면 틀림없이 성소 또는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가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그거를 제가 잠깐 성소를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소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 여기를 성소. 그래서 이거 전체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 가장 거룩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인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법궤라고 부릅니다. 왜 법궤라고 불러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저기 언약궤 속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법으로 보면 그게 법궤죠. 그런데 십계명은 그 본래가 뭐예요? 언약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궤 또는 그냥 궤 언약궤가 압도적으로 뭐 궤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언약궤입니다. 법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철저히 그걸 법궤라고 불렀어요. 그 저도 법궤가 맞는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법은 그러니까 법으로 법을 법이라고 하면 이게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령이 돼버려. 법은 다 명령의 형태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 약속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받아 적은 그 십계명을 포함해서 받아 적은 받아서 기록했어. 그 기록한 책을
뭐라고 불렀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네. 언약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출애굽기. 자, 언약서. 또는 언약의 책. 모든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법이란 말도 성경에 잘 없어요. 그냥 말씀, 율례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그게 다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바로 율법이라. 그래서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 여기 두 돌판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 두 돌판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서 상징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신 예수님 또는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경에서 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신 예수에게, 예수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말씀. 곧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므로 이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뭐요?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다섯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요?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 다 들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사랑하라. 그 사랑은 바로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이제 십계명 뭐 열 가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요즘 말로 무엇이다는 말입니까? 잔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 잔소리에 불과하듯이. 그래, 유치하지. 이제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도적질 하지 말라. 가능하지. 이게 뭐, 그거는 말이 이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럴 때는 십계명 뭐예요? 십계명 잔소리다 이 말이야. 십계명을 쓰레기통에 쳐넣는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법으로, 명령으로 해당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십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옛날에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기만 해봐라. 혼내줄 테니까. 이렇게 보였던 십계명이,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받아들여달라. 라는,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걸 받아달라라는 말씀이지. 간음하기만 해봐라. 혼날 줄 알아. 이런 뜻은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십계명이 옛날에는 야 도둑질하면 죽는구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방돼서 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가 도둑질하겠어 그렇죠 서로 사랑하게 돼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무섭고 피하고 싶던 십계명이 어떻게 돼? 아, 참 좋은 거구나. 이게 나를, 우리를 예수님께로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서 그 율법을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시 굳게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아, 그 율법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구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 그것이 로마서 3장 31절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다. 결국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야. 그래서 네 마음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주신 사랑이 있다면 너는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에게는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래서 막 쉬운 말 하면 뭐 그 율법은 잔소리고 또 쉬운 말 하면 무슨 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너는 더 이상 법 없이도 뭐예요? 사는 사람이 되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뭐 법이 필요해. 그렇죠. 법은 잔소리에 불과하지. 법보다 훨씬 더 뭐예요? 더 착하게 살 텐데. 네.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율법이 패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아, 나 예수 믿어. 율법 패했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바람피워도 되겠네. 그거는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뭐예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근데, 십자가로 율법이 패했다는 그 말을, 그 참 아름다운 말을 그렇게 악용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건 유치한 거죠. 그건 믿음이란 것이 뭔지 모르지. 그 믿음이란 게 뭔지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교인들과 성령을 받지 않는 교인들이 섞여서 같은 교회에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교인들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가라지라고 불러. 가라지. 그래서,
그러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랬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뽑지 말라. 가라지들이 알곡과 섞여서 살다 보면 또 진짜 믿음을 성령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알곡으로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불살라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 불사른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성소를 조금 설명.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곱 촛대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이란 것은 일곱이란 말의 뜻은 상징으로서 완전이란 완전하신 영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일곱 영도 결국은 누구요? 예수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떡이 있어. 진설병이라는 병. 이라는 떡이 있어요. 떡을 놓으면 떡상이고, 그 떡도 뭐요? 떡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더 제가 복잡하게 좀 하자. 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 뭐 이 성소에 있는 이것도 예수고, 이 촛대도 예수고, 그러니까 성소 전체가 뭐예요? 예수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는 말은 예수를 더럽혔다는 말이죠. 예수를 더럽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고 그것이 불의를 마치 의인 것처럼 가르친 것이죠. 그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될 때 네가 그렇게 되면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불을 지펴놓고, 불을 확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던져 넣어서 태운다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얘기인데도, 그 불의 출처가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속에서, 네 가운데서 불이 나온다. 이거 참 희한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너를 존경하고 쳐다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뭐요? 제가 되게 하겠다. 와.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 성경절에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불을 무슨 막 불을 보내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 속으로부터 네 가운데로부터 불이 나오게 하겠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겠지. 그 과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배운 건데 다 배워서
배워서 알지만 모르고 막 근데 뭐 알고 보면 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모르고 이런 거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배웠잖아.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이거 안 배운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자 이런 꽃잎, 뭐 플라스틱, 뭐 먼지, 흙, 뭐 머리카락 이런 모든 물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예요? 원자지, 원자. 원자로 구성돼요. 그래서 자 물이라는 물질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무슨 무슨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자 수소, 수소는 H야.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라는 원자 한 개하고 한 개로 구성이 되었다가 H2O예요. 탄산가스는 탄소 한 개하고 산소 두 개가 붙어서 되었다. 이제 그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다. 자, 그래서 자, 이 커피 잔이 있다. 이 커피 잔이 플라스틱이든 사기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이 되겠다. 이거죠. 자, 여기 쬐끄만 원자를 하나 떼내가지고 커피 잔에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요 안에 여기 동그란 게 여기 뭐라고? 원자 핵. 근데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돈다고? 이게 전자. 라는 것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자 핵을 보면 여기 원자 핵 속에 이렇게 또 이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핑크색, 분홍색 입자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꺼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양성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좀 더 이제 다른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돈다? 전자들이 막 도니까 빨리 돌면 여러분 비행기 프로펠러도 팍 돌면 어떻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기 전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져. 전자 수가 몇 개냐는 이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도 달라져. 자, 그럼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자. 보면 원자 핵은 어떻게 되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돼 있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 음성 전자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도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원자 핵의 핵에 지금 여기 양성자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 대해. 자, 그러면 이 원자는 전자도 일곱 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이거는 사실상 기적적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예, 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이거 기적이요. 그 과학자들이 야, 저 플러스 전기를 양전기를 띤 양성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붙어있냐 이 말이요. 왜? 얘들은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 가까워질수록 밀어냅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뭐예요? 없는데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존재할 수 없으면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물질은. 근데 뭐 물질이 많잖아. 지금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돌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게 다 존재할 수 없는 게 존재하고 있어. 그럼 이게 이런 원자 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왜? 지금 이 양성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돼버릴까? 원자 핵이란 게 구성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 핵이 없으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원자 핵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고 원자 핵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이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서 폭발해버리지 못하도록 뭐예요? 어떤 에너지가 와서 애들을 뭉쳐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에너지의 출처를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까 안 했을까?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원자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자력. 원자 핵력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원자력은 어디서 왔냐? 모든 에너지는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답은 뭐라? 모르겠다. 있긴 있어. 확실히 있어. 그런데 모르겠다. 뭐를 모르면 대답은 모르겠다밖에 안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답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것만 봐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뭐예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자, 여기 우리, 은경 씨가, 경은인지, 은경인지. 자, 우리 은경 씨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 예?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 힘으로 어떻게, 은경이라는 한 인간이 폭발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뭐라? 그 힘이 사랑이야.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도록 그리고 존재하니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힘이 사랑이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이 막 내가 또 버스 타고 가도 버스 안에 들어와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그것도 몰라. 그냥 내가 존재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있냐 그러면 없지 뭘 이래 쌓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놈도 다 사랑해.
이상구가 하나님 곁에 그런 놈한테는 탁 이거 이거 손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져요? 폭발합니다. 왜? 이게 이 밀어내는 이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죠. 그런데 그거를 폭발하지 못하도록 뭐요?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거두어 버리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가 나올까? 에너지가 꽉 발산돼 나오면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산돼 나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보세요. 내 가운데서 불을 내요. 너를 사르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 왜? 뭐 하니까? 죄악이 많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럽혔다. 그러면 하나님 싫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같은 걸 싫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결국 나는 싫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 주고 있다가 언제까지 해주고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나는 하나님 싫다라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싶다라는 말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존재하지 않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싫다 그래도 죽기는 싫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다 죽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권총으로 뭐요? 내가 나를 죽일 때까지는 하나님은 손 안 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땡기면 어떻게 돼? 나는 죽어버리겠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속으로부터 불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막 갖다 불을 던져서 태워 죽인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은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탁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순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예수님과 같이 가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간 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시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둘째 부활.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부활시키냐? 사실 부활시킬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이제 뭐 하냐 하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면,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종교 생활을 잘해서,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내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를 믿은 사람들이요? 나의 뭐예요? 나의 행위, 나의 그 헌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하고는 자기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뭐예요? 섬겼냐. 예. 네. 네. 이 차원에서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그럼 턱, 부활을 턱 해보니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부활했거든. 그럼 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요? 이거 어떻게 된 판이요?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라. 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제 알겠죠? 믿음이 전제된 행함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함은 그거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면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를 믿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섬기는 그 섬김을 잘 받아 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뭐요? 알지 못하니 너희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자, 우리가 자, 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 그다음에 법이 있고 불법이 있어. 그럼 법이란 뭐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법은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런데 불법은 뭐요? 조건적 사랑이요, 사망이다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들아,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요? 불이라. 모든 불의한 것이 죄니라. 요한일서 5장.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야, 나 정도로 이렇게 교회 돈도 많이 내고 참 목사님도 대접도 잘해드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턱 죽었는데 부활해서 깨보니까 뭐예요? 이게 아니야. 불법을 행해서 예수님이 자기 보고 뭐를 행했다고 그래?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들은 다 불법이냐를 설명을 해주고 보내고 싶어서 그래.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 설명을 다 듣고 나니 그 예수님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도 너희는 원수를 뭐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래놓고 너희는 잘못한 건지도 몰랐다. 왜? 그 사람이 워낙 뭐예요? 욕들어 먹을 짓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것은 너희가 내 생각을 알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다 예수님 해줍니다. 해줄 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뭐예요?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하죠. 그런데도 너희들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거부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로부터 뭐예요? 이 생명.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을 때는 또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명을 자기들의 과거에 살아있을 때 그 모든 사건들을 쭉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 애썼던 것을 다 깨우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셨군요. 우리가 몰랐군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뭐 때문이요? 사단에게 속았어,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속았어.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자, 이제 나는, 그러니까, 그 설명을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끝까지 구원해 보려고 생각을 바꿔 보려고 했으나 끝끝내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또 저렇게 새겨서 결국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생명을 끝내 뭐예요? 거부하게 되었다. 이것을 쫙 설명해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런 놈은 없어져 버려 이러지 않고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어서 불타서 없어질 사람들도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별하게 될지라도 이제 사람들이 아 저 예수는 나를 정말 사랑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했었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 걸로 조사 심판을 통과해야만 구원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쳐도 그 외치는 다 이루었다를 믿어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앞으로 착하게 열심히 살고 내 성품의 한 점의 오점도 없어져야만 나를 드디어 구원하겠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조건적이요. 그것이 불의였다. 불의. 그게 불법이었다. 그거를 깨닫게 돼야 돼요. 깨닫게 돼서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 믿고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않았구나. 누구한테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던 걸 어떻게? 거두십니다. 거두면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살았는데 그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그때 이제 불타서 죽어가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의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사르는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도 뭐예요?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서 자기가 풀무불에 던져 뭐예요? 넣는 것처럼 무선적 표현? 사랑의 감성적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울면서 타면서 이제 없어지는데 울며 그다음에 뭐를 갈미설이라 이를 갈미다 막 이를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태워진다. 왜 누구한테 이를 갈까? 하나님한테 안 갈겠죠, 그렇죠? 네. 사단아, 네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면서 떠나갈까? 하나님 참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참 아들 예수까지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통곡하십니다. 그래, 잘 가거라. 잘 가거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별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갑니다. 그래, 잘 가거라. 이래서 세상의 심판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아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셨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맞아 그렇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은 이런 심판에 참여할 리가 없죠.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뭐라? 그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 저런 심판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측면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 심판도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따져서 이 자식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뭐예요? 믿기를 거부해서 자초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심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진짜로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김배영 선생님처럼 이야 나 같은 놈도 이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셨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영이 너 심판 좀 해봐야겠다. 아니죠.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 그럴 때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아, 나 예수 믿어. 아,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며 뭐 그 내가 영생을 얻었다며 이제 아 그리고 뭐 율법은 다 배웠다며 아 그러면 뭐 바람 좀 피워도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뭐예요?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럼 뭐 막 살아도 뭐예요? 되겠네. 그러니까 법 없는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 법이 잔소리인 사람으로 변하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율법이 배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아직도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 자는 율법을 범할 리가 뭐요? 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이고 뭐 율법 했는데 뭘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은 참으로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율법을 십자가로 율법이 뱉다는 말 그 자체는 맞아 안 맞아? 그 자체는 맞는데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아, 기쁘고 감동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성령의 체험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오늘 저기 안 보이네. 아이고. 그 우울증. 아, 갔어요. 됐어. 상당히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로 태운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심판 이런 거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요.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고 싶은 그 진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내 몸에 조건적 불법이, 불의가 배어 있어, 안 배어 있어? 그게 나를 괴롭힐까요? 괴롭히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법을 가지고 와서, 너 이 법 어겨서, 너 혼나야 돼. 그런 정죄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 네. 일단, 그 사실, 심판의 순간은 우리들이 딱 죽는 순간입니다. 각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김정은이가, 그 뭐라 그러나 누가 저격을 했다 합시다. 김정은이 죽이려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때문에 처형당한 그 간부의 자녀가 앙심을 품고 드디어 김정은이를 암살하려고 저격했다 합시다. 그 김정은이가 총탄에 맞았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어가는 거야. 죽을 때, 그때가 성령이 가장 김정은이가 생명을 지금 부상으로부터도 살아나고 싶지만 뭔가 내세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김정은을 설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5분 만에 죽었지만 김정은이하고 하나님은 30분 동안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때 김정은이가 받아들였느냐. 그 만약 김정은이가 그때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김정은이도 와 있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정죄하면 저것들은 끝이야 이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모든 사람을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뭐요? 바라야 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김정은이한테 호소를 해도 또 악령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사람을 워낙 많이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받아주지 않아. 지금 그 음성 그 거짓말이야. 아까 제가 아침 시간에 바로에게도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와서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과연 성령의 음성을 선택했으면 바로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은이도 뭐예요?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거부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심판에 김정은이가 참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숨지는 순간.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 오기 전에 뭐예요? 미리 확실한 선택을 하고 그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며 정말 믿을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 숨지는 순간까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숨지는 순간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열심히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 우리가 다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재차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법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이제는 그 율법이나 계명이 모두 우리에게는 잔소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